그럼 안심을 일단은 2인분 시킬까요? 그럴까요? 그럼 안심을 일단 2인분 주시고요. 지금 우족탕도 땡기고. 아, 국밥국수. 국밥국수 하나 뭐 우족탕에서 나눠 먹을까요? 그럴까요? 네. 야, 거기 아직 안 보여. 와. 아니, 거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뭘 보고 거기. 그 미리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그 조셉. 네, 감사합니다. 자, 고기를 한번. 네. 그 맨날 그걸 왜 찍어요? 뭐 고기. 아, 혹시 그 자료 화면으로 민수. 아니, 님. 카메라가 됐던데. 아, 나 참. 네, 제가. 파기 켜 먹어요, 들이켜 먹어요? 저는 완전 들이켜 먹습니다. 아, 그래 지금 먹어요? 아니, 아니에요. 좀 들이었는데. 아, 너무 생이고요. 아, 그래. 아, 벌써 아우, 고기가 자,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저 정규신 장님이 또 고기를 한번. 네. 야, 벌써 느낌이 와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막 고기가 뜯어지잖아 지금. 그렇죠. 연해가지고. 이봐요, 이거 봐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먹어봐요. 자기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 아, 저도 오롯이 소금에 기름장 살짝 찍었고. 아, 뭐. 아, 이게, 야. 야, 이건 너무 연하다. 아우, 이거. 이거 더 고무 꿀라. 네. 야, 이거 그냥 고기만 먹어도. 그냥, 여깁니다. 아, 맛있다. 네, 같이 먹겠습니다. 네. 저는 쌈돌이에요. 저는 쌈매니아. 맛있어요? 너무 고기가 여러분 어떠냐면 맛이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좋아요. 우리한테 어떤 표현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자기님들이 원치 않으면 아 전부터 하지는 말들과 아, 고기가 맛이 어떠냐면 좋아요가 아, 뭐야? 기가 막힌 소고기 맛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먹어볼래요, 조셉?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좋다. 이게 다 이제 고기 육수로 끓이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우거지에다가 우거지 좋아하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자기야, 여기다가 고기 하나 싸가지고. 아, 사추다. 괜찮을까요? 괜찮죠? 얼큰한 고기 국물이. 아, 여기 이것도 너무 맛있네, 국수도. 정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무족입니다, 무족. 도가니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 드릴까요? 여기다 한번, 여기 좀. 찬다. 이거. 아, 맛있다, 여기. 안심 자 치고. 두 점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형. 진짜 이거 큰일 나요. 안심, 이거는 아닌데. 나는 안심 두 장 한번 먹어보겠다. 이거는 형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민심이 틀려져요, 이거는. 민심이. 이미 틀렸어. 형이 안심 두 점이 나는 그쪽으로는 이미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가봤어. 내 인생은 글로 먹었어. 야, 이건 자칫하면 진짜. 와. 와. 두 개를 해서 먹어야지, 두 개를. 뭐, 형이 가셨으니까 저도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우. 형. 두 점이. 그지? 한 점보다 훨씬 낫지? 인심, 인성이고 보고 하네. 아니, 한 점으로 만족해. 아. 밥 조금만 여기다 말아 먹어도 될까요? 여기 밥을 말아가지고. 아, 좋죠. 아저씨. 이것도 야심한 밤에 이거. 아. 이거 미쳐요, 미쳐. 이거. 저도, 여기다 딱. 저도 올렸습니다. 이 깍두기 하나 얹어가지고.
야, 이것도. 저는 그 사극 볼 때 그 국밥에다가 깍두기 이렇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아니, 근데 너무 맛있다. 고기 좀만 더 구울까요? 고기 1인분만 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부위로 하나만. 어디? 안창살 좀. 안녕하세요. 네, 나 괜찮으니까 말. 여기요. 안창살 있어요? 안창살 1인분도 됩니까? 얼마요? 4만원? 아니, 자기야. 한 끼 식사로 한 10만원 나오는 거야. 아니, 출연료에서 빼줘요, 4만원. 영주까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아, 오셨다. 야, 고기 이거 맛있게 생겼네. 예? 네? 이거 딱 봐도 지금 난리야 난리. 한번 먹어도 돼요? 아, 한번 먹어봅시다. 그럼 드셔보시든 요거. 야, 요거. 예. 와, 이 부드러운 거 보세요. 이거.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형님. 잘 그거 먹어.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연간 20여 건 사고가. 노미 색깔 유두선 설치했는데 새 끝났습니다. 와,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